언니! 어머, 우성아! 어머, 이거 웬일이야? 너 이태리 있는 거 아니었어? 전시회 준비 때문에 잠깐 들렀어. 어, 미리 연락이나 좀 하지. 어, 너무 반갑다. 어, 이쪽으로 좀 앉아. 당신들 은교 엄마가 그렇게 반가워해?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 아, 은정아, 이쪽은 보배 엄마. 저기 동네 친구.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아, 마실 거 뭐 줄까? 너 카페라떼 좋아하지? 아니야, 방금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오는 길이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형부 소식 들었는데 나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 언니야. 아, 미안하긴. 이제 마음 정리 다 됐어. 안녕하세요. 예. 아, 성혁 씨. 예, 오셨어요. 잠깐만. 저기,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친구가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그림이 괜찮길래 샀는데 여기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어머, 고마워요. 아이, 고맙긴요. 그럼 전 가볼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가세요. 이야, 고마워라. 아유, 그렇잖아도 벽이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누구야? 혹시 언니가 메일에 썼던 형부 친구라는 사람? 어, 맞아. 이상가에서 공방하고 있거든. 언니한테 듣던 대로 사람 괜찮아 보인다. 맞아요. 썰렁한 거 빼고는 괜찮아요. 아니다. 덩치에 안 맞게 좀 삐지는 게. 보배가 별소리를 다 한다. 언니, 나 저 사람 소개시켜줄래? 정말? 아, 네가 웬일이야? 집에서 시집가라고 난리거든. 잠깐 봤지만 인상이 좋은 것 같아서. 선을 보라고요? 네, 저 큐레이터로 일하는 후배인데 정말 괜찮은 애예요. 그래, 나도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주 미인에다가 인사성도 맑고 아주 괜찮더라고. 아, 그냥 꼭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날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전 별로 생각 없는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그러니까 날 닮았으니까 싫다 이거야? 아이, 농담이에요. 아, 나이 드는데 이제 좋은 짝 만나야지. 근데 잘 되면은 저 소개한 사람 저 옷 한 벌 해주는 거는 알지? 죄송한데 전 그런 자리 어색해서 싫어요. 인연이면 어떻게든 만나겠죠. 아, 지금 이런 게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전 내키지가 않는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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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른이니 한번 만나보란 말이지. 잔소리만 그냥 만나봐야지 말이야. 어? 내가 널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날까지 혼자 있는 게 마음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면은 잔소리 말고 한번 만나봐. 알았지?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만나볼게요. 아,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아우, 그래, 그냥 생각 잘했어. 근데 있잖아, 아무리 저 어머니를 생각해도 저 잘 되면 옷 한 벌 해주는 거는 알지? 그래, 은정아, 그럼 내일 거기서 보자. 날 잡은 거야? 응, 쇳불도 당연히 빼렸다고 내일로 잡았어. 아니죠. 무슨 날을 잡았는데? 아, 저 성우 씨한테 여자 소개시켜주려고요. 아, 언니 뭐 하는 거야? 이틀밖에 안 입었는데 빨아야겠네. 미안해, 미안해. 아니, 성우 씨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니 누구를? 아, 제 후배인데요. 정말 괜찮은 애거든요. 아, 보배만 아까 봤잖아. 좀 이쁘게 생겼으면서도 지적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 거기다 얼마나 착한데. 능력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한마디로 퀸카야. 은경 할머니.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이야,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유, 이제 아름답기는 뭐. 아니, 그냥 일찍 그냥 들어오네. 예, 아이, 거래처 여직원 고모당숙이 돌아가셔서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문상 좀 갈아입고. 아이고, 역시 보배 아빠는 이렇게 사회성이 있다니까. 아니, 그런 사람까지 그냥 다 챙기고.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뭘. 아, 다음에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유, 그냥. 아니, 보배 아빠는 저렇게 괜찮은데. 아니, 어쩌다가 보배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대. 영철 아빠. 아이고, 영철 아빠네. 안녕하세요. 나야 뭐 안녕하지. 근데 네. 어디 갔다 와? 아, 뭐 좀 살 게 있어서요. 뭘 샀는데? 아이고, 버섯에다가 두부에다가 파에다가. 아이고, 뭐야. 아니,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은 하고 그냥 취직은 안 하고. 저 살림이라니요? 그냥 저 심부름한 겁니다. 예. 아니, 뭐야. 무슨 남자가 저렇게 숫기가 없대. 아, 저러니 뭐 그저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겠냐고. 아이고, 그저 그냥 남자는 그냥 보배 앞에처럼 그냥 사회성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어, 정말 은경 엄마 미워 죽겠어. 성우 씨하고 친하고 내 속을 썩이더니만 이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야. 아니, 나하고 전생에 무슨 왼수 가졌나 정말. 아, 걱정 마. 그 선 본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도 100번은 넘게 봤는데
다 영 아니더라고. 이번엔 경우가 달라. 여자가 아직 괜찮은가 보더라고. 큐레이터인데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이쁘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뭐 그렇다나 봐. 그래? 그럼 잘 되겠네. 미스바, 그 공방 남자랑 글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라. 뭐야? 지금 사람 염장 찌르는 거야? 어? 어? 아우, 어? 아니 들을 게 왜 이래 이거? 어우, 정말 알아서 줄어 나 몰라 자. 아, 미스바, 미스바, 아, 나보고 병이를 어떻게 줄어 내가? 나 연예인이야. 공방 남자가 선을 본다고?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제발. 내가 말이야, 너 왕년에 그 잘 나가던 사람이란 거 말했나? 네, 벌써 15번째 말씀하셨어요. 어,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손녀 딸지게 한 마리만 포장해줘.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누구십니까? 그 은경 할머니 아니십니까? 아니, 영철 아빠네. 아까 낮에는 그냥 맛있게도 이렇게 내빼더니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반가운 척을 해? 아, 제가 언제요? 아, 치킨 사러 오셨어요? 아, 기다리는 동안 일로 앉으세요. 네,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 술은 뭐 됐어. 아, 저 그럼 닭이라도 드세요. 이게 다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어? 영철 아빠나 든든히 먹어. 어, 회사 잘리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아니,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술 때문에 어떡해. 이럴 때일수록 그냥 건강을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딱 마시고 바로 끊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야지, 그냥,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은경 할머님, 앞으로 어머님으로 모셔도 될까요? 나를 어머님으로 모신다고? 네. 저희 어머니랑 정말 닮으셨거든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일 그 옷 한벌 해드릴게요. 옷을? 정말이야? 아, 그럼요.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일 상가 앞에서 꼭 뵙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거저 그냥 옷 한벌도 입게 생겼네. 아니, 성웅이 서울 보러 가는데 애미가 따라간다고 거야? 네, 가서 인사만 시키고 빠져주려고요. 아,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골라준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 오늘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 아, 나온다, 나온다. 괜찮지? 어머니, 성웅 씨 괜찮죠? 아우, 괜찮지. 성웅이야 뭐 그냥 키 크고 그냥 옷걸이가 좋잖아. 옷은 대충 된 것 같고. 아저씨,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제발 오늘 만나는 은정이모 앞에서 그 썰렁한 유머 하지 마세요. 네? 은경이가 정말 뭘 모르는구나. 옛날부터 아저씨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 그 이유는 잘생긴 얼굴도 잘 빠진 몸매 때문도 아니었어. 그건 바로 유머 감각 때문이었어. 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되니? 그럼 손은 돼? 걔는? 닭은? 아, 바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웃기고 짜증만 나요. 웃기면 참지 말고 지금 웃어. 이따 너 밥 먹고 혼자 웃을걸? 아, 이러다 늦겠어. 얼른 가요. 어머님, 응. 오늘 집에 계실 거죠? 어, 잠깐 나갔다 오는 일백은 없어. 왜? 어디 가시는데요? 그런 게 있어. 아니, 영철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냥 30분이 넘었는데. 어머! 왔구나, 영철 아빠.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가?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은경 할머님을 만나다니요? 저 쓰레기 봉투가 떨어져서 사러 왔는데. 아,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저 오늘 만나서 옷 한 벌 사준다며. 제가요? 왜요? 어제 치킨집에서 저기 이제 날 보고 저 어머니를 모신다며 옷 한 벌 사준다고 그랬잖아. 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제가 정말 그랬나요? 아니 뭐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얘기야? 어머, 영철 오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 쓰겠네.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술김에 그랬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예, 예. 아니 뭐야. 그러니까 저기 한 입으로 그냥 두 말을 한다는 거야. 뭐야. 어? 떨리세요? 에? 아이, 떨리긴요, 이 나이에.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은정이 정말 좋은 애니까 잘해보세요. 어? 은정이네? 어, 은정아 어디야? 언니 어떡하지? 외국에서 갑자기 손님이 나와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어머, 그래? 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래, 그럼 이따 다시 통화해서 날 잡자.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소개시켜달래 놓고 약속 펑크나 내고. 아니야, 성훈 씨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니야. 그래, 그럼 수고해. 아, 어떡하죠? 오늘 갑자기 급한 손님이 와서 못 올 것 같다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성혁 씨 오늘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 왜요? 아니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식사나 하고 가자고요.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고기가 연하지? 그렇게 맛있으세요? 네. 아줌마들은 원래 남이 해준 밥이면 뭐든 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데 와본 게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오시는 건가 봐요? 신혼 때 제 생일에 와보고 처음이에요. 결혼하면 외식해도 이런 데 잘 안 오게 되잖아요. 비싸고 양도 적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리 와인 딱 한 잔씩만 더 할까요? 그래요. 여기요. 성경 씨, 성경 씨. 진짜 이런 데 오랜만에 오시나 보다. 요즘엔 웨이터 부를 때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럼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매너예요. 여기요. 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성경 씨가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모르나 보다. 왜 나이트에선 초들고 웨이터 부르잖아요. 이런 데선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다들 그렇게 불러요. 진짜요? 뭐 별게 다 생겼네. 여기요. 어. 왜 웃으세요? 아니 성경 씨처럼 잘 속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속은 거 아니에요. 성우 씨 재밌으라고 장단 맞춰준 거예요. 아니긴요. 진짜 깜빡 속았구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모질한 줄 아세요? 생각할수록 그냥 개심해 죽겠네 그냥. 아직도 영철 아저씨 때문에 그러세요? 아 영철 아저씨 그럴 뿐 아닌데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리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아니 뭐야 너 할머니 말이 웃겨? 너 왜 웃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아저씨가 한 유머가 생각나서요. 아니 말이 안 되면 손은 되니? 그거 있잖아. 아, 저 어떡해요. 아저씨 썰렁한 유머에 중독됐나봐. 할머니는 안 웃기세요?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이야? 땡처럼 빠지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응? 누가 자기들은 옷을 사달랬어? 응? 자기가 먼저 응? 어머니를 모시겠다 옷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만나자고 해놓고 응?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말이지. 이거 뭐야. 술 드시고 필름 끊기셨나 보다. 그런 어른들 많이 있으시다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라? 아, 은기,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 여긴 저희 집인데요. 아니, 뭐야. 아니, 영철 아빠 또 술 마신 거야? 이제 네 집까지 잘못 찾아왔어? 우리 어머니 삐지셨나 보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어머니랑 그 짓소리 부르지도 말어. 이거 이제 괜히 그냥 옷 한 번 사준 자리 갖고 사람 바보로 만들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이 아들이 못난 탓입니다. 자, 어머니. 그러면 제가 사지한 의미로 내 옷 한 벌에 구두까지 사드릴게. 아이고, 됐어. 아이고, 내일부터 기억도 못할 걸 뭘. 저 멀쩡합니다.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보실래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네. 오늘은 별로 취한 것 같지가 않아. 아, 그렇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찍고 복사. 자, 그럼 빵집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이거 아닌데. 오늘 성욱 씨 처음 보러 간 날인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궁금해서 미치겠네, 정말. 엄마, 저기 오네. 어머! 아유, 마침 퇴근하려던 참인데 박사님하고 원경 엄마를 만나네. 아침참 저 오늘 선 보러 간 거는 어떻게 됐어요? 제 후배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났어요. 아, 그래?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어? 내일? 네. 그럼 문 단속 잘하고 가세요.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니 내일 봬요. 네. 들어가세요. 아니 그럼 뭐야. 아, 내일 또 마음을 졸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게 진짜...